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3, 4월 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과 이제 대면 수업을 못하고 먼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인터넷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관계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와 그각 과목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초점을 두고 매주 그 수업을 시작할 때할 오리엔테이션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3, 4월 그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 4월 강의는 어떤 방식의 운영이 될 거냐면, 강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10시에서 4시까지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에서 2시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계략적인 시간을 정해놓은 거고, 실제로는 저 시간이 아마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년에 보면 4시에 끝나는 경우는 보통 없고, 4시 반에 전후해서 수업이 끝날 개연성이 높고요. 점심시간도 1시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강의 후 스터디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마 자료가 같이 그 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수업 후에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 후 스터디를 운영하게 되는데, 스터디는, 조별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루어서 스터디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스터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스터디가 운영되는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스터디가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스터디가 끝난 것 중에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후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1차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에 대한 리포트가 나가게 되고 그 리포트가 나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제공하는 그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를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양식은 제가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이제 거기에다 리포트를 써갖고 오게 되면 제가 2차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드백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산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잘 됐으면 굿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해서 이 내용은 불필요하니까 삭제해도 됩니다. 그러면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보충할 내용들을 첨가시키는 방식으로 스터디가 이루어지게 되고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보고서에다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다른 풀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것은 뭐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풀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피드백 시간에는 이제 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 거냐면 여러분들의 풀이 방안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두 번에 걸쳐서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내용 정리반은 수요일과 목요일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매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수요일 날은 우리가 해석학, 실해석학, 위상수학, 곡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과 통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은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 이산수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 주에는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 수요일, 목요일이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월 내용 정리반과 1, 2월 내용 정리반의 가장 큰 차이는 1, 2월은 전체 교사 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70% 정도 수준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3, 4월은 심화 과정까지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에 대한 내용은 1월에 했던 내용들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했던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데
1, 2월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와 폭을 넓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교사 임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사 임명 시험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105에서 11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서 이제 되는 것은 각 과목에서 중점적인으로 이제 파악하는 파트들이 약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미분기학이다 그러면 미분기학이라는 것이 1, 2월에는 이제 곡선 곡면을 다 다뤘습니다. 근데 3, 4월에도 곡선 곡면을 다 다루긴 하지만 곡면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위상수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참고를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목요일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현대대수학 같은 경우는 1, 2월에는 체에 대한 내용들을 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형식의 수업이 많이 됐었다면 3, 4월에는 여기 체론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체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는데 체론을 보다 강조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해석학 부분들은 이제 이 표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실수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계는 지금까지 교사 명시험에서 한 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이 출제가 됐는데, 이쪽 부분은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출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은 그 총 8주 내지 9주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수업 시간에 나와 있는 각 과목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해석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만 했을 텐데 전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하는 내용들은 실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실수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면 뭐가 되냐면 브루바케는 그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구조가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완비 구조라고 표현을 했고 이 완비 구조를 기초로 해서 실수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학교 수학에서는 실수계라는 말을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비성 공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하고는 일반적인 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실수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조밀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든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물론 상한 하한의 개념도 여기서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의 진행은 실수계를 한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으로 넘어가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수열의 수렴성은 고등학교와 미적분학 이 파트와 해석학에서 수열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미적분학에서는 수열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해석학에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수열의 값이 무엇입니까 보다는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그래서 수렴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이 수열의 수렴성에는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입시론 N 방법을 이용해서 수열이 수렴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로 우리가 이제 코시열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증가 수열과 감소 수열을 이용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급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실전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보다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할 것인지에다가 초점을 두는 그러한 것이 대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판정법을 이용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의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급수 문제를 여기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 같은 것은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누군가가 답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급수 문제에서는 수렴 발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대체적입니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가 급수가 나오게 되면 몇 급수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거고요. 몇 급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몇 급수에서 수렴하는 반경은 무엇인지, 반지름을 이제 물어보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렴 구간을 물어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에 해당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이제 기입형 문제와 연계시켜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이 가장 중심적이 되는 거고, 모든 이론의 이제 기저가 됩니다. 모든 이론의 기저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들을 이제 간략하게 다루고요. 핵심적으로는 함수의 연속성과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함수의 연속이라든지 극한의,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과정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바이에르슈트라스의 입시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들도 있겠으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열을 이용해서 설명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연속성에서는 우리가 이 연속성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 수열과 연계를 시킨다면 약간의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조금 더 보완해주는 문제, 보충해주는 이론이 바로 함수의 균등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균등 연속성에 대한 문제는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수열에, 수렴하는 수열이 주어졌다. 그럼 그 함수열도 과연 수렴할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연속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 함수열도 그거에 대한 함수값 열도 수렴할 수도 있고 함수값 열이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전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균등 연속이 되면 그런 것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균등 수렴의, 그냥 균등 연속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균등 연속이라는 것은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라면 그것에 대한 극한가, 함수값의 수렴성을 보장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과 요 둘 사이의 연관성이 우리가 균등 연속을 공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도함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미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미분 가능하다면 그때의 미분 개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부터 해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잘게 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잘게 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잘게 써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근사값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근사값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는 이제 뭐 그 도함수에서의 미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심프슨의 문제라든지 뉴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의 내용에서는 뉴턴에 대한 근사값의 문제라든지 또는 심프슨의 문제들보다는 주로 이제 테일러의 정리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도함수에 대한 응용 파트로 두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중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또는 미적분학에서는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을 구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테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근사값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함수의 극한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약간의 이론, 저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만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90년대까지는 이렇게 종종 출제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그 로피탈의 정리를 값을 구하는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 값을 구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이것이 그 로피탈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시험의 주된 이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군데서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로피탈의 법칙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로피탈의 법칙에 대한 오해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물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근거는 뭐가 되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또 뭐가 되는지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해석학은 일종의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피탈의 법칙은 기술적인 측면도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까 봐가 아니라 다른 군데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는 로피탈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분의 문제는 적분 가능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적분의 문제에서 적분 가능성의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적분과 관련되어 있는 정적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 도함수와 연관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둘 사이에 이 관계를 얘기를 해준 것은 무엇과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도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경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미적분학의 그 기본 정리를 사용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는 이론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적분의 평균값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돼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분의 평균값 정리, 그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은 교과 교육론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도함수, 이 둘 사이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페르마의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적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적분 가능합니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린 적분 가능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개의 유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 AB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가 유계인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적분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유계가 아니라면 즉 정역이 유계가 아니라든지 또는 함수가 유계가 아니라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적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상적분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 이상적분의 문제를 우리는 뭐 특이적분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이상적분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이상적분은 이상적분 값을 구하는 것들도 하나의 관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학은 그 값을 구하는 것보다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분 가능한지 이상적분 불가능한지가 여기에서의 하나의 초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분 가능성의 문제를 나중에 항상 무엇과 연계시켜서 볼 수 있냐면 급수의 문제와 연계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이용을 해서
이상 적분이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상 적분을 이용해서 급수 문제를 이제 논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문제와 이상 적분의 문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석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가장 큰 내용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통합한 것이 바로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문제가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요 그 스마일 표시가 곳곳에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스마일 표시는 어떤 의도로 여기다 표시를 한 거냐면 이 파트는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는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해석학의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세 문제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에서는 무엇과 연계가 되냐면 연속 함수열의 문제,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열의 문제, 적분 가능한 함수열의 문제, 이상 적분 가능한 함수열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연속 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수렴하면 그때 극한 함수도 과연 연속이 될까요? 이런 보존성의 문제.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 수렴을 할 때 극한 함수도 미분 가능할까요? 문제. 적분 가능한 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극한 함수도 적분 가능할까요? 문제. 이상 적분 가능한 함수열의 문제에서 그때 그것에 대한 극한값도 이상 적분 가능할까요? 문제가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데 핵심적인 이론은 이제 균등 수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균등 수렴성을 판정하는 내용이 여기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함수열과 급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항 급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열의 문제라든지 급수의 문제, 그 다음에 테일러의 정리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그 몇 급수에서의 수렴 구간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함수열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이 되고요. 1, 2월에 비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급수 문제라든지 도함수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 수열의 문제가 연계가 돼서 아마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간혹 가다가 저거 잘 모르는데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은 그 체계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위계성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 안에서는 위계성이 이렇게 이제 그 파괴되는 형식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시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데라고 나왔을 땐 이론적 보충은 뒤에 가서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꼭 순서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꼭 제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위상수학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죠.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학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 이상수학이 가장 최근의 학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계통도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계통도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별로 잡아서 이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었다면, 내가 위상수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위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집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위상수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상에서도 가장 그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질문은 여러 개를 던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열린 집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을 다양한 형식으로 또 다양한 표현으로
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위상수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위상수학은 내가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 어떤 책을 보더라도 기출문제보다 더 다양한 형식과 표현을 가진 열린 집합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는 게 좋겠고요. 수업을 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열린 집합을 만드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위상 공간에 대한 기초 개념인데 이 기초 개념이라고 제시가 됐습니다만 마음속에 관련된 이론은 기초 개념보다는 열린 집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기저라든지 국소기저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책의 이론은 우리가 기저, 부분기저, 국소기저에서 세 가지 기저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기저는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그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관심사는 기저입니다. 그래서 기저를 통해서 열린 집합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있고 점의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관점에서 문제를 푼다면 국소기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저와 국소기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즉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저와 국소기저를 활용하는 게 곤란하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구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많은 연습을 통해서 기저와 국소기저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근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집합이 그 제시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으로만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면 열린 집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근방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근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근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책에서 이제 근방계가 나오게 되는데 근방계에 대한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체 집합이 유한일 때 또는 열린 집합이 유한계밖에 없을 때는 근방계는 기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내부, 외부, 경계 문제 등도 하나의 중요한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열린 집합의 여집합이 폐집합이죠. 그래서 폐집합에 대한 공리로 본다면 집합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폐집합이라는 최소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폐포고요. 이 폐포를 만드는 방법은 내부와 경계를 이용해서도 구해줄 수 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폐집합들을 모두 다 구하고 그중에서 가장 작은 폐집합을 구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점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는 방법, 즉 도집합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고요. 이 내용들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하란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위상기하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에 가장 이제 그럼 위상적 성질이 되려면 위상적 동형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위상적 동형사상이 그래서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 유괴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위상적 동형이 되면 성질이 보전이 돼요. 즉 위상적 성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상적 성질이 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위상적 성질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돼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이론은 연속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사상이 두 번째 포인트로 그래서 잡게 되었고요.
이 연속 사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위상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욕에 대한 위상을 알고 공욕에 대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공욕의 위상을 알고 연속함수가 되도록 정욕의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공관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정욕의 위상을 알고 공욕의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상공관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것의 의미는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분할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관의 문제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공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것은 위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연결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보면 우리가 연속 사상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연속 사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연결 성분을 연결 공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전성의 문제에서 본다면 컴팩트 공간과 분리 공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는 거리 공간의 의미인데요. 이 거리 공간이라는 것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위상수학의 시작점은 거리 공간으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간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과 같이 추상화된 것은 칸토르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거리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추상화된 이후에 수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리 공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좀 밀려난 그런 형식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내가 실수계를 얘기를 할 때 부루바퀴가 우리가 이제 그 완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구조를 지녀야 된다. 그래서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위상적 구조라는 말은 원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짧고 멀고의 의미니까 쉽게 말하면 거리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거리 그 개념입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리 공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 거리를 이용을 해서 위상을 생각해보는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리 함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토폴로지를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토폴로지와 같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간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위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 이것을 한번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거리 공간이니까 과연 이게 거리 함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거리 함수를 판정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거리 개념이 나옴으로써 비로소 이제 우리가 유계성을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리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우리는 실외사각과 위상수학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볼 수가 있는데 실외사각은 위상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특별한 이그젬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성립했던 문제가 위상에서 성립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성의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수열의 문제를 보시면 수열이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점열과 극한점의 이제 문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이 이제 제1가상공간이라든지 T2공간의 문제가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실외사각에서는 어떤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까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함수의 연속과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위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가 실외사각과 위상수학의 차이점, 그 다음에 공통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용을 볼 때
해석학을 출제하시는 분과 위상을 출제하시는 분이 보통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 한 분이 해석학하고 위상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소재거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걸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내가 얘기를 했듯이 위상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위상적 성질을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체킹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연속 사상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속 사상이 뭐 매년 나온다라고 보셔도 크게 이제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위상적 그 연속 사상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한 위상적 뭐가 됩니까? 동형 사상의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적 동형 사상과 거리 공간의 문제가 연속, 그럼 이 거리 공간의 문제는 실해석학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추상적 의미에서 본다면 거리 공간의 의미보다는 요 아래 있는 네 개의 의미와 연계시켜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연속 사상을 이용을 해서 그 새로운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상공간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상대 위상의 문제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있고 이 연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체크하는데 기저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연결성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를 구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결 공간의 의미보다는 비연결 공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핵심 이론은 결국은 연결 성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성분을 이용을 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으로 끌고 온다면 연결 성분을 구하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시험 문제를 보시면 연결 성분을 하나의 소재로 놓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 성분이라는 것 자체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요. 또 하나는 연결 성분을 이용해서 연속성, 그 다음에 연속 함수의 개수 이런 것을 구하는 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나의 소재거리로 삼는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고 아마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팩트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위상에서 가지고 있는 열린 집합에 대한 문제를 보면 그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 공리를 이제 편의상 제가 T1, T2, T3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리 T1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이어야 됩니다. 즉 열린 집합이어야 됩니다라는 뜻이고 T2는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다시 열린 집합입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리 T2 공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리가 뭐냐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공리는 열린 집합의 finite intersection은 열린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거리들이 발생이 돼요. 교집합, 열린 집합들의 교집합을 해줬는데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장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임의성을 유한성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들의 교집합은 다시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컴팩트에 대한 주요 의미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한적 대상의 문제를 유한적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컴팩트의 최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적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첫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컴팩트성의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한적 의미를 유한적으로 이것은 무엇과 직접 연결이 될 것이냐면 열린 집합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고요. 해석학적 사고로 본다면 유한적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계산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극대, 극소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위상에서는 최대, 최소, 극대, 극소의 문제는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성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무한적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물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공간과 연계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무한적 대상을 유한적 대상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공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리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에서 과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분리공간을 통해서 위상적 구조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다 산공간, 연결공간, 컴팩트공간, 분리공간 이런 것들 네 가지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상대 위상에서 되는데 상대 위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위상수학에서 그 부분 공간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부분 공간이라는 말로도 나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분 공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저는 상대 공간이라는 말로 나는 이제 수업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다시 말해서 상공간이 상대 공간에서도 보존되는지 연결 공간에 대한 상대 공간도 보존되는지 컴팩트 공간에 대한 상대 공간도 보존되는지 분리 공간에 대한 상대 공간도 보존되는지 이런 보존성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일명 우리가 이제 유전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존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보존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리 공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상대 공간을 통해서 연결 성분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찾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함수론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소함수론은 여기서 함수론의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여기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복소수는 몰라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소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여기서 따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함수론 쪽이 입장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복소함수론은 이론적인 문제에서 본다면 이론적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복소함수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활용,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200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과목이 바로 미분 방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복소함수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제 구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수함수론이 왜 좋은지,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는 문제들은 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이 활용에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미분방정식의 문제가 있는데 미분방정식의 문제는 시험 영역에서 빠졌으니까 우리도 수업하지 않습니다. 미분방정식의 문제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복소 적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이상 적분의 문제들이 있죠. 실해석학에서 나온 이상 적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로 이상 실해석학에서는 이상 적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상 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실해석학에서 알고 있던 알고리즘 문제로 이상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해석학에서 알고 있었던 이론적인 배경으로 무엇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냐면 그 실적분의 값을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복소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해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복소수의 문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놓으면 복소함수로는 이론적인 검증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역이 2차원이고 공역이 2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면 4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평면 안에 4차원의 문제를 이제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주로 정역에 대한 것을 평면에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상의 문제를 다시 평면에 따로 그리는 형태의 시스템이 돼서 우리가 한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 그래서 복수함수로는 의외로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 미분 가능성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코시리만의 방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적인 함수의 문제가 나오고 해석적인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값이 실수값인 경우와 허수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FZ를 U 플러스 IV라고 했을 때 U와 V의 관계로부터 이제 우리가 조와 공익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적이지 못한 곳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해석적이지 못한 곳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제 우리는 그 특이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은 여기에서는 강조하지 않고요. 요 뒤에 가서 유수 정리와 고립 특이점이라는 데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파트는 여기에다 스마일 표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도 심심치 않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소 적분의 문제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적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적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적분과 특이점을 이용을 해서 그 복소 적분의 영역을 축소시켜 주는 문제와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시 적분 공식, 코시 그루트의 적분 공식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로런트 급수라든지 테일러 급수인데 여기서는 테일러의 급수보다는 로런트 급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립 특이점도 고립은 떠나서 특이점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보고요. 이 특이점에서 이제 유수 정리와 연결을 시켜보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복소 적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서로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파트입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체 정리라든지 평각의 원리 이런 것들도 복소 적분을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복소 적분은 여기서 말한 네 가지 선적분의 문제, 코시의 적분 문제, 로런트 급수의 문제, 유수 정리의 문제 이 네 가지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복소 적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 이제 바로 평각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는 이제 복소 적분의 문제와 접근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유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수의 정리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로런트 급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중에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리우빌레 정리입니다. 그래서 리우빌레 정리와 절대값 또는 절대값의 최대 최소값 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 정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리우빌레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뤄보는 건데 리우빌레 정리는 뭐 우리가 알려진 대로 이론에 의하면 정함수이고 즉 정함수란 복소 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인 함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유계인 함수여야 되는데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 정함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계성을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계성을 만들도록 함수를 재조작해 보는 문제. 그러니까 뭐 만들어 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핵심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리우빌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보는데, 과거에는 이 문제들이 독립적으로만 다루어졌다면, 최근의 문제는 리우빌레 정리와 코시의 적분 공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하나가 쌍일차 분수 변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이제 선형 변환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타이틀은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쌍일차 분수 변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이와 같은 복소 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각의 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소수에 대한 크기와 회전각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와 회전각인데 이 말을 선분의 비와 회전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면 과연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될까요? 보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선형 변환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복소적분을 하면서 실적분의 문제를 복소적분과 이제 연계시켜보는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요. 뭐,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무엇의 문제가 나왔냐면 그 복소적분을 이용을 해서, 복소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실해석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에서는 뭐 최대 최소값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 그 정리를 중간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룬 것들도 이제 하나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수함수론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